이렇게 대구 아쿠아리움의 관람을 여기서 마쳤습니다. 우선 장점을 보자면 삼색다람쥐, 서아프리카 매너티 등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희귀동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인데, 특히나 육상동물들의 사육환경 역시나 양호해 보였으며, 양호하지 않는 동물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습성을 맞춰주는 등 최대한의 노력도 보기 좋았는데, 가장 호평적으로 본 것은 삼색다람쥐와 토크토크한 사육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종의 거북이의 골격, 장경어목과 콧등어목에 대한 해부학적 구분 자료와 뿔닭새우의 탈피껍질도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 교육의 역할도 수행했던 점도 좋았습니다. 물론 모든 육상동물 중 양호한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토끼장을 보았을 때 콘크리트 바닥 인정과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알거스 모니터의 사육 환경을 보니 공간은 뭔가 크기에 비해 매우 협소했던 점이 안타까웠습니다. 그리고 먹이주기 체험도 하고 있으며 이것도 마이너스 요소 중 하나이죠.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희귀동물 보유 보통 교육 높음 사육시설 높음 동물관리 및 행동본부와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그래서 총별 4개 정도로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주주월드의 렉스월드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쿠키 영상.